그냥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, 사실은.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암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, 만약에 팬분들한테 친구로 와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희는 사실 이제 그 팬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깊은데, 이제 그게 의미가 변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뭐, 알아주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. 그냥 멤버들이 팬분들한테 이제 팬이라고 하는 것과 암이라고 하는 거, 그런 말을 뱉을 때 하는 의미가 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에 저희가 뭔가 많이 부딪히고, 대화하고, 싸우고, 이런 과정들이 사실 다 팬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그냥 곧이곧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냥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. 떼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긴 한데, 여태까지 정말. 어떻게 일했냐고 생각해 볼 수는 없지. 최근에 그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저희가 가능한 겁니까? 다 그게 있어서 가능한 건데, 저희가 어떻게 또 빼놓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? 네,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, 이러한 얘기를 뭔가 다 전달할 수 없고, 엄청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, 그거를. 근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울지 마. 울다. 네? 울지 마.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? 다 알겠어? 예.